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료를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주여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셨으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미 뿌리를 내렸고 라는 표현은 토양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뿌리를 내린 토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묘사입니다. 이미 토양 안에 뿌리를 내렸으므로 우리는 토양에서 흡수하는 요소들로 자랍니다. 우리는 토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매우 특별한 이 토양의 첫 번째 방면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발견됩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분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첫 번째로 발생하는 일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완전함과 온전함과 만족과 완전한 성취를 함축합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채워지고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완전한 공급을 받습니다. 토양의 첫 번째 요소는 신격의 충만입니다. 토양에서 풍성한 영양 공급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할 때 우리는 이 충만을 누립니다. 그런 다음 이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워지고 완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며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집니다. 이 충만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의와 의롭다 함과 거룩함과 거룩하게 함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충만 안으로 심어졌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것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체험이 이 충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뿌리를 내린 좋은 땅이심으로
우리는 이 중만 안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이 중만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졌고 완전해졌으며 온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는 육체와 규례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좋은 땅 안에 뿌리를 내렸으므로 그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긍정적인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광대한 이 충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높이 올려진 인성을 얻으며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필요합니까? 생명은 이 충만 안에 발견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것들 역시 이 충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침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가 지어졌으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벗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우리가 뿌리를 내린 풍성한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요소들입니다. 이 토양의 첫 번째 요소는 신격의 충만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할례를 받음과 장사됨과 일으켜짐과 규례들을 지음과 어둠의 권세자들을 벗겨냄을 포함합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할례의 요소를 얻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죽이는 요소는 소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토양에 더해질 때 그것은 부패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린 좋은 땅의 토양 안에는 할례라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요소는 뭔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죽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잘라내고 죽입니다. 죽음을 당한 후 우리는 장사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소들은 먼저 우리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일으킵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고 장사되며 일으켜지고 생명을 받습니다. 죽이는 것과 장사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반면 일으키는 것은 우리를 부정적인 것들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런 다음 토양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죽이고 장사 지내며 일으키고 살아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죽이는 능력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장사 지내는 요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지어 버림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공중에 약한 영들에 대한 승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주여 퇴행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묘사하고 정의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여 이러한 토양 안에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주님을 흡수할 때 주여 이 절들에 있는 사실들이 우리의 체험이 됨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러한 사실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여 이러한 체험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주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 충분히 뿌리를 내림으로 주님 안에 충만한 주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여 우리 자신이 흡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일 주여 주님 자신을 흡수함으로 주여 주님 자신의 이러한 놀라운 풍성들을 주여 다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